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광개콩입니다. 자, 리딩 파워 2-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 고양이 루이 씨가 힘써주겠습니다. 자, Children's Libraries, 아이들의 도서관은 자, frequently 부사죠. frequently 두나 단다. 자, frequently는 자주 자, 혹은 빈번하게. 자, do not get PP예요. 수동이에요. 다음은 잘 연류되지 않는다, 빈번하게. 자, in 어디에? budget, 예산, 처리 과정. 그래서 예산 과정이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in 어디에서냐면 many smaller libraries, 더 작은 도서관들에서. 자, they가 말하는 것은 이 도서관 사서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도서관 사서들은 are just informed. 자, 해서 수동으로 썼죠 또. 자, informed 하면 여기서는 정보를 받게 된다, 자기가 참여하기보다는. 자, of the amount, 양에 대해서. 자, 양이란 말은 사실상 여기서 누가 이런 양이냐면은 버젯의 양이겠죠. 예산의 양에 대해서. 자, 자, that 생략구조고요 여기서. 자, they는 이 도서관 사서들이 have to spend, 써야만 하는. 언제? 자, in the coming year. coming year은 앞으로 다가오는 연도에. 자, 그러나 자, it is a responsibility of children lively. 여기서 it이 가족을 썼죠. 자, 그것은 자, 책임. 자, 책임인데 자, of 누구의? 도서관 사서의 책임이야. to가 진주어예요. 진주어로 동사원형. 알려주는 것이. the administration은 행정부, 행정부서에다가. 자, early, 일찍 알려주는 것이. 자, in the budget process, 예산 처리 과정인데, of needs, 그러면 필요에 대한. 자, for next year, 다음 해. 자, including 그냥 삽입절이죠. 포함해서. 자, justification은 합리화. 합리화는 아니고요. 합리화를 포함해서. 자, of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니까, why 의문사. 자, the fund. fund는 기금이에요. 기금. 자, 기금이 are needed 수동으로 썼죠. 필요되어지는지. 왜 이렇게 지금 포맷이 이상하네요. 자,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구조로 썼습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목적어 절입니다. 자, 만약에 예산인데 for previous는 이전해 예산이 was inadequate 했다면은. 그래서 in이 not이죠 여기서는. 자, not adequate는 부적절. 부적절했다는 말은 뭐 부족했다면은. 자, 그다음 명령문으로 썼어요. explain 해라. 자, 설명해라. 왜? 자, additional funds 의문사 또 주어. funds가 are needed 동사. 자, 왜 부가적인 추가적인 기금, 왜 추가적인 기금이 필요되어지는지를 설명해라. 자, 그 다음 좀 기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being specific about areas of collection which are dated and worn 까지. 자, 동명사가 주어가 됐죠. 그리고 단수 이제 처리했어요 여기. 자, being specific, 구체적. 자, 구체적으로 되는 것은 about 뭐에 대해서. area는 분야. 자, 분야인데 of collection, 모음집. 자, 모음집에 대하여. 그러면 어떤 모음집은 which are dated나 해서 살짝 느낌이 outdated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은 오래된. 자, 원은 낡은. 나는 이거 낡은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낡아서 닳아 없어진 뜻이에요. 자, 구식이고. 자,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는 것은 is more likely, be likely to 뒤에 동사 원형 갖고 있죠. 그냥 가져올 것 같다, 결과들을. 자, 가져오는 결과란 말 뭐요? 돈이죠, 돈. 기금이 올라오게 돼, 만들어줄 것 같다. 자, then general statement는 일반적인 언급. 조금 잘 안 들어가네, 얘가. 자, 일반적인 구술. 자, 하면 언급보다. 자, 이 일반적인 언급은 the money is 필요해. 우리 돈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 모음집 중에 몇 건 몇 건이 오늘 날아갔고 껍질이 퍽 깨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구체적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단 말이죠. 자, put 또 명령문이에요. 넣어라. 자, materials budget request
자, 그래서 material은 재료라고 해도 되지만 자료, 자, 자료, 예산, 요구. 자, 자료에 대한 예산 요구를 넣어라. 자, in 어디에? in writing으로, 글쓰기로. 자, 그다 so, 그래서 자, the director or the principal. 자, director 하면은 뭐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감독관 혹은 교장, 감독원, 감독관이나 혹은 교장들이 has it available. 그래서 it이 it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request예요. 버전 리퀘스트에 이 요구 사항이 자 available 형용사죠. 사용 가능하도록 혹은 뭐를 위해서 예산 준비, 예산 준비를 위하여. 여기서도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좀 한정시키는데 아동도서관이에요. 아동도서관에서 라이블리한 사서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연류하고 설명해줘야 된다. 아, 돈 좀 주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도서관에서 해야 되는 일을 우리 피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도서관 사서들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연루해야 된다.